액션캠 전문 회사인 인스타360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용 짐벌인 인스타360 플로우가 출시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플로우 크리에이터 킷 제품으로 박스는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화이트 컬러 짐벌과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스 오른쪽에는 플로우를 응용 사용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박스 뒷면에는 구성품과 함께 인증 마크들을 확인할 수 있고 박스 왼쪽에는 AI 편집, 배터리 성능, 추적 기능 등 주요 특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왼쪽에 투명 쉘로 디자인되어 깔끔하게 정렬된 내부 배터리와 회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로우 본체를 볼 수 있고 오른쪽을 돌려서 열어보면 잘 정리된 간편 설명서와 함께 캐리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스 안에 부속품들을 살펴보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과 설명서, 스포트라이트, 마그네틱 폰 클램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짐벌 본체는 한 손을 조금 넘는 크기로 깔끔하게 접혀있는 게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봐도 투명 쉘이 아주 독특한데요. 커스텀 디자인된 인서트를 넣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연출도 가능합니다. 처음 인스타360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새로운 카메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짐벌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용 짐벌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는 정말 많아졌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플로우를 받고 사용해보니 언제나 그렇듯 인스타360만의 새로운 틈새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2017년 처음 사용하던 짐벌은 상당히 무겁고 크기가 커서 휴대하기가 매우 불편했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용 짐벌들이 접이식으로 바뀌면서 휴대가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플로우는 가장 깔끔하게 접어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접혀서 뉴욕 여행 중에 코트 바깥 주머니에 넣고 다녔었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396g으로 240g의 아이폰 맥스보다는 15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두 가지를 그냥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아 무겁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연결해서 실제로 가지고 다니면 무게중심 때문에 크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 여행시 비디오 사진 촬영에 엄청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장 배터리 충전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시면 계속 휴대하게 되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플로우를 테스트하고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빠른 촬영 준비가 된다는 점입니다. 플로우는 스마트폰용 클램프를 장착하고 펼치기만 하면 전원이 켜진과 동시에 자동으로 밸런스를 맞춰주고 자동으로 앱에 연결되어 촬영 준비가 완료됩니다. 해당하는 기능은 현재는 iOS에만 지원되는데요. 예전에는 밸런스도 본인이 직접 맞추고 광각렌즈 등을 추가 장착하는 경우 카운터 밸런스 무게추도 별도로 구매해서 또 밸런스를 맞춰줘야 했는데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플로우는 정말 쉽고 빠르게 한 번에 촬영 준비가 되어서 중요한 순간을 바로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플로우를 처음 사용하면서 그립이 짧기 때문에 그립감이 조금 떨어지고 오래 사용하는 경우 피로도까지 느껴져서 아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플로우는 연장 그립이 내장되어 있어서 자기 손 크기에 맞춰서 촬영을 하면 피로도를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 그립 하단에는 빌트인 삼각대가 있어서 따로 삼각대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튼튼한 외장 삼각대 연결을 위한 4분의 1인치 스크류도 지원합니다. 빠르게 모션 타임랩스나 셀프 트래킹 촬영 등이 필요한 경우 내장 삼각대는 짐을 줄여주어서 아주 편리했습니다. 플로우는 21cm의 셀피 스틱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가장 좋은 구도로 쉽고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셀피는 물론이고 로우 앵글 샷도 더 쉽고 편하게 바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우는 기본 기능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아이폰 맥스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면 한두 번 정도는 밸런스 에러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모터 파워가 매우 강력하고 거기에다 소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밸런스 에러는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삼축 짐벌의 기본 역할은 아주 충실하게 수행해 주었습니다. 짐벌을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360 플로우는 한글 지원은 물론이고
사용 방법을 앱에서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매뉴얼을 지원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초보자를 위한 자동 모드, 민첩반 제어가 가능한 팔로우 모드, 수평 촬영에 용이한 팬 팔로우 모드, 그리고 드론 앵글이나 인셉션 앵글 등을 만들 수 있는 FPV의 네 가지 모드를 기본 제공하고 또 파노라마 사진, 타임 시프트, 모션 타임레스, 배럴 롤, 볼리즘 등의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한 손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스마트 휠의 가장자리를 돌려주어 줌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블랙 패널 부위를 터치식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스와이프해주면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로 모드의 경우 전환 버튼을 두 번 눌러서 변경할 수 있고 세 번 눌러서 사진과 비디오 모드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심층 트랙 3.0이 활성화되고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기본 위치로 돌아옵니다. 세 번 눌러서 외장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피 촬영도 가능합니다. 플로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드웨어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인싸360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우를 작동하고 카메라를 켜고 있으면 AI가 장소를 인지하고 집, 부엌, 쇼핑몰, 해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 테크닉과 템플릿을 추천해 주어서 멈춰있던 아이디어를 빠르게 확장해서 쉽고 빠르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의 트리거 버튼을 한번 누르면 심층 트랙 3.0 기능이 활성화되어 AI가 움직임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타겟을 지속적으로 잡아줍니다. 특히 타겟이 다른 사물에 가려져서 놓치더라도 자동으로 다시 식별해냅니다. 또한 영상통화나 라이브 스트리밍 중 작동도 지원해서 보다 다이나믹한 라이브 방송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플로우의 배터리는 2900mAh로 1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에 비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외장 스마트폰 케이블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해서 여행 중 외부에서 충전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플로우에 탑재된 조이스틱은 속도 조절 기능이 앱에서만 있기 때문에 장면 전환 시 조이스틱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앱에서 속도를 바꾸어 주거나 손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또 상하 좌우 방향은 움직일 수 있지만 대각선 방향 전환은 지원하지 않아서 역시 손으로 움직여야 해서 연출해야 하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플로우에 탑재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는 크기가 매우 작지만 3가지 색 온도와 3가지 밝기를 지원해서 깜깜한 밤중에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회전식이기 때문에 쉽게 방향 전환해서 촬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싸360 플로우의 가격은 199,000원입니다. 휴대성과 성능, 디자인 그리고 지원 앱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너무 비싸지 않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인싸360 플로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여행 시에 인싸360 플로우를 사용해보니 휴대가 간편하고 빠르게 작동하며 플로우와 스마트폰 모두 충전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석 스냅식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격렬한 움직임이 예상되는 촬영에는 비추천드리고 브이로그, 여행 및 기타 촬영에 스마트폰으로 주로 촬영하시는 경우라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자주 하신다면 인싸360 플로우 구매를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루트9이었습니다.